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추냉이 TVI 혜수입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오늘은 촬영 장소가 평소랑 좀 다른데요. 여기는 바로 저의 고향 집입니다. 설날을 맞이해서 부모님도 보고 친구들도 보려고 부산에 내려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설 연휴 재밌게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쉽게 체험해 보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과학 실험을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게 실험이 꽤 어렵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을지 좀 많이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일단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 주제는 바로 인데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물은 그냥 액체인데 어떻게 따르자마자 얼어버릴 수 있는지 저도 되게 궁금해서 실제로 그것이 가능한지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하게 두 개만 있으면 되는데요. 바로 생수와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이 냉장고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생수통은 냉동실에 약 2시간 정도 얼려주시면 된다고 하고요. 저는 실험에 실패할 것을 대비해서 페트병을 3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2시간, 2시간 15분, 2시간 30분 이렇게 나누어서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험 같이 하러 가보실까요? 네, 여러분 지금은 11시 46분이고요. 여기 있는 삼다수 3통을 냉동실에 2시간 정도 얼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시간이 1시 35분 정도 됐는데 지금 두 개가 먼저 다 얼어버려가지고 나머지 하나는 아직 안 얼었거든요. 얘를 바로 꺼내서 아직 두 시간이 안 됐지만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꺼낼 때 인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서 꺼내주세요. 어떡하지? 어떻게 꺼내지? 네, 여러분, 제가 방심하고 있다가 벌써 두 개가 얼어버려가지고 나머지 하나가 지금 남았는데 얘를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할게요. 아, 됐다. 보이세요, 여러분? 아, 됐다. 오, 진짜 신기하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게 얼음이 완전히 단단하지가 않고 약간 살얼음 같아요. 이런 느낌? 잘 부스러지는 얼음 느낌? 일단 관행각수란 0도씨 이하의 온도에서도 얼지 않고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을 말하는데요. 제가 아까 냉동고에서 꺼낸 물이 바로 관행각수입니다. 이 관행각수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쉽게 얼음이 되는데 물을 부을 때 떨어지는 충격에 의해서 얼음과 닿자마자 바로 얼어버리게 되는 것이랍니다. 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되게 재밌게 촬영했는데요. 약간 조마조마하면서도 그래도 실험이 성공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그러면 더 재밌는 실험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 다음에